아마 지금 진로 문제가 첫 번째. 진로 맞아요. 문제와 이동 문제가 있어요. 네. 아내는 뭐지? 아, 이동 문제요? 진로와 더불어 이동을 해야 돼, 내가. 이동이 뭐라고 생각해? 이사 가는 게 이동이야? 이사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은 다른 데로 바꿔야 되는 거, 직장. 예, 바꿔야 그치? 되는, 직장에 대한 거. 내가 직장을 바꾸는 것도 이동이에요. 네. 네. 진로를 바꾸는 것도 이동, 이동이고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더불어서, 또한 가지 더불어서 나는 있잖아.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보여. 네, 좋지 않아요. 네.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또한 가지 더불어서, 내가 그 연애사가 녹록하지가 않아, 지금. 네, 맞아요. 머리가 아파. 그래서 굳이 내가 이렇게 본다고 하면 연애사랑 직장 문제야. 맞아요. 그지? 지금까지 없었던 얘기다. 아, 네. 마지막 손님이에요. 반가워요. 오전 타임 마지막. 죽을 것 같네, 진짜. 또더 있나요? 오후에 또 계셔요. 어쨌든. 자, 본인 보고 나서 나는 밥 먹을 거야. 네. 마지막 시간이죠. 힘내서 볼게. 네. 되게 이뻐요. 물론 뭐 시청자분들 못 보시겠지만 아주 이쁜 언니가 지금 내 앞에 와 있어요. 머리는 쭉쭉 펴가지고요. 긴 생머리고요. 굉장히 야리야리하고요. 엄청 이뻐요. 엄청 이뻐요. 근데 있잖아. 이렇게 이쁜데 승질 더럽네, 지지배야. 착하긴 한데 좀 변하면은 안 웃기고 참아요. 있네. 안 착해요. 착하긴 한것 같은데. 네가 이 맹목적으로 착하지 않아. 아, 그냥 그런 거. 끌려가지 않아. 그게 아니, 너가 착한 게 아니라 경우는 밝어. 와, 예의는 있어. 네. 착각하지 마. 네. 경우는 있어. 예의도 바르고. 그런데 아니다 싶으면은 너무 쌀쌀맞고 차가워.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너한테 사회생활에 있어서 한계야. 아직은 나이 아직 모르지만, 아직은 내가 내 성격을 죽이기는 어렵지만, 갈수록 네가 고러한 부분, 아닌 사람들도 표정 관리하고 입 관리하는 노력이 좀 필요해야 너가 앞으로 어느 사회에 있든 어느 조직에 있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성격적인 단점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나한테 장점이라고도 할수 없기에 미리 꽂고 내려가.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자네가 지금 내 앞에 아주 아리따게, 아우 이쁘다. 이렇게 젊음이 좋네. 가슴도 빵빵하고. 그래. 짜증 날라 그러네. 뽕이야? 이래. 기분 좋아지려고 그래. 앞에 와 있는 이유가 우선은 내 진로가 선택을 좀 해야 될것 같아. 우리 친구가 나아가야 될지 아니면 바꿔야 될지.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쁜 것만큼 네가 얼굴 값을 못하네. 연애사가 지금 좀 피곤해 보여. 좀 자칫하면 깨질 수도 있는 것 같아. 적지 않은 시간을 만났을 거야. 그 친구하고 한 2년 정도? 얼마나 만났지? 2년 더 됐니? 그게 몇 명이 있어가지고 많아? 아니요 얼굴값 하네. 아니 그게 아니고 애매해서요. 애매해서? 애매해. 애매해서? 오래 만난 사람은 4년 넘게도 만난 사람 있고 지금 현재 다 만나고 있어? 다 애인으로 두고 있어? 대단하다, 너. 내가 틀렸네. 얼굴값 지대로 아니 근데 하는구만. 또 다른 사람은 확실한 관계는 아닌. 그럼 몇 명이 확실한 애인 관계인데? 일단 지금은 한 명이요. 지금은 한 명. 근데 걔가 4년? 거기 있는 4년 넘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헤어지고 지금 약간 보류하는 시기인 사람이 1년 좀 이제 1년 넘게 됐죠? 네, 거기. 그래서 2년 이쪽 저쪽으로 적지 않은 시간을 좀 봤던 관계들이야. 근데 지금 나한테는 있잖아. 2년 정리가 좀 필요해. 그래서 무언가
차차 아니다 싶으면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네네. 둘 중에 만약에 지금 내가 마주 앉아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첫 번째는 내 진로에 대한 네. 확신이나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연애사가 지금 좀 복잡하고 재미가 없어. 좀 짜증나고 불편해. 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답을 찾을 게 없단 얘기야. 지금 현재 내 주변에. 내 주변에 네. 답 찾을 사람이 없어, 사실은. 아무도. 네. 내 주변에 답 찾을.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놓고 보면, 4년 만난 사람과 2년 만난 사람을 놓고 보면 둘 다 답은 아니라는 거야. 네가 4년 만난 사람이 답이라면 2년 만난 사람을 보지 않았을 거고. 너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왜 만나냐? 그때그때 무언가 가려움, 너가 무언가 가려울 때 그거를 긁어주고 해소를 하기 때문에 딱 끊어내기가 어려워. 그 4년 만난 사람이. 네. 그지? 네가 무언가 불편하고 무언가 가려움이 생겼을 때 그거를 내가 얘기하면 딱 그런 것들을 긁어주거든. 네. 그래서 끊어내기가 어려워. 근데 그렇게 들어있으면 네가 똑바른 연애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은 있잖아. 모든 여자는 다 똑같고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 받고 싶어. 그렇죠. 받고 싶어. 그런데 내가 상대를 믿지 않으려고 하면 네. 상대가 나한테 올인하기 어려워. 네. 그리고 네가 정말 똑바른 남자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요 하지만 너 스스로가 분명하지 않아서 맞아. 똑바른 남자가 안 와. 그러니까 네 태도가 분명하지 않아 사람을 네. 만날 때. 이거 인 듯 저거 인 듯. 네. 그 이유가 그 4년차 만난 사람 때문에 그래. 백서버가 있기 때문에 네. 네가 그 사람을 끊어내지 않고 제대로 똑바른 사람한테 정말 1대1로 감정을 교류하면서 진지한 만남을 누구도 갖기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네. 이 언니가 네. 굳이 연애사에 얘기를 해준다면 지금 현재 2년이 됐건 4년이 됐건 다 네 거 아니라는 거야. 2년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인연을 이어갈 이유가 없고 다 정리를 하고 만나는 게 맞아요. 사주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언니는 내가 조금 배움이 많은 친구는 못 돼요. 공부를 많이 한 친구는 못 되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기술이 되게 특출난 친구도 못 돼요. 기술이 특출난 친구도 못 되고 나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해요. 직장을 잡을 때 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데 혹시 네 물건을 팔거나 뭐 영업직에 있니? 뭐 하니? 저 공장이요. 공장? 네. 라인 공장? 네 맞아요. 근데 진로가 왜? 제가 좀 일이 좀 그러니까 노력은 하려고 하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좀 제가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주눅 들고 이런 게 좀 심해가지고 예, 스트레스도 좀 크고 그래서 예. 그건 넌 생각뿐이었잖아. 생각 어떤 내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아 네네. 노력이 안 따라갔단 얘기야. 너 원래가 최소한의 효과로 최대의 효과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하는 게 너야. 이건 무슨 말이야? 빠릿빠릿하지가 않아. 되게 적극적이지가 않아. 네. 되게 열심히지도 않아. 그럼 당연한 결과 아니니? 당연한 결과 아니니? 나이가 어떻게 돼요? 33이야. 올해는 내가 있잖아. 네. 그래도 생일이 언제야? 몇 월 달이지? 음력? 음력 1월. 상반기에는 네. 무언가 재정비를 다 해야 돼. 일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현재가 상반기예요. 그런데 네. 7월이 넘어가고 8월이 넘어가고 9월이 넘어가고 하순이죠. 8월이 넘어가는 추석이란 절기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나한테는 무언가 의욕? 네. 도전? 네. 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커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현재 상황에서 무언가 마음에 안 들어. 네.
근데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아. 네. 버릴 건 버리란 얘기야. 정리할 건 정리하란 얘기야. 그리고 나한테는 직장에 대한 이동수도 들어요. 그래서 부서가 바뀌든지 네. 아니면은 직장에 옮겨가든지. 근데 그건 역시도 가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마주 대했을 때 되게 노력하는 친구고 되게 열심히 살고 근면성실하고 빠릿빠릿한 친구라면 우리 친구가 무언가 자격증이 하나 있다면 금상첨화야. 네. 금상첨화인데 애기가 그게 안 돼. 공상에서 네. 공상으로 끝나. 마음이 마음에서 끝나. 머릿속이 머릿속에서 끝나고. 연애사도 마찬가지거든. 네. 연애사도 궁리하거나 마음으로서 제기만 하다가 자꾸 무언가 엇박자가 나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넌 좀 반응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너무 약간 우유부단함이 강하다는 얘기야. 네, 맞아요. 우유부단하고 약간 결정 미스? 그게 연애사나 일에 있어서 항상 그래. 근데 결정 미스도 맞지만 네가 결정 미스를 하는 게 너 스스로가 너무 너를 잘 알아. 왜? 무슨 결정을 내리면 잘할 자신이 없어서 더더욱 결정 미스야. 네, 맞아요. 그럼 답이 없잖니. 그냥 열심히 살아. 답이 없잖아. 노력 좀 하고 살아라. 그리고 지금 인간관계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 싹 정리하고 제대로 된 사람 못 만나요. 제가 왜 연애사가 자꾸 무언가 시간만 가고 진전이 없을까요? 그거는 네가 필요 없는 인연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랑 결혼 못할 거 뻔히 알잖아. 4년 만난 사람. 네. 결혼 못하는 이유가 있겠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요 없는 인연을 정리하지 않고선 네가 똑바른 사람 만나기 어렵다는 거야. 네 인생이 언제나 그렇게 주가를 달리지 않아. 네. 언제나 그렇게 이쁘지 않아. 똥차 되기 전에 빨리 정신 차리고 똑바른 사람 만나. 그리고 하는 일이 뭐가 좋을까? 중요한 건 답이 없어. 왜? 노력을 안 하고 살아, 애기가. 궁리만 해. 그렇게 그 4년차 그 결혼도 못할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음지에 깔고 가는 이유가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노력해서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채워주는 것들이 있거든. 근데 그거 포기해. 그리고 네가 노력해서 살아. 아직 너 그렇게 충분히 나이 어리고 충분히 좋을 수 있어. 그리고 특히나 올 하반기에는 내가 새로이 무언가 도전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련 없이 정리해야 내 그릇은 한계가 있어서 새로이 채울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마워요.